정말 힘들다. 하필 내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버렸지 뭐야. 나 보고 뛰는 거 다 봤거든. 그래. 머리 안 감았어? 가서 감아야지. 무슨 목욕탕 가냐? 왜 이렇게 시니컬해 또. 근데 오늘 좀 이쁘다. 이건 뭐야? 밤새서 만든 거야. 나 졸라고. 지각쟁이한테는 안 줘. 오늘 컨셉 뭐야? 아 맞다. 우리 물 좀 사가자. 거기 물 같은 것도 다 돈 받더라. 아 진짜? 갔다 올게. 여기 있어. 저 오늘 혹시 교환학생 가기로 한... 뭐래? 조용히 해! 이거 좀 넣어줘. 가자! 가자! 우와, 여기 진짜 예쁘다! 예쁘지? 돈도 없으면서. 뭐래, 돈 있거든. 나 일단 씻는다. 오빠 담배 안 펴? 응? 아니, 여기 금연이잖아. 안 펴? 너 같이 있을 때 담배 피는 거 싫어하잖아. 필래? 너 담배 펴? 아니 그러니까 나 말고 오빠 피고 싶냐고. 왜? 피고 싶으면 피고 오라고. 오빠 화장실 안 가? 응? 뭐야? 왜 이래 아까부터? 아니야. 뭐야? 뭐 준비했어? 네? 이벤트? 뭐야 다 티나. 뭔데? 뭐래? 뭔데 뭔데 꺼내봐. 아, 나 진짜 고작 이틀 자는데 뭘 그렇게 챙겨왔나 했는데. 빨리 꺼내봐. 아, 빨리 꺼내봐. 뭔데? 이번엔 뭔데? 아, 나 모래 꺼져. 아, 더워. 파스타? 어제 먹은 스테이크? 고기는 배달로 시키면 별로야. 랑 또 뭐? 또 뭐가 필요해? 그럼 풀떼기가 밥이야. 어? 여기 어때? 어때? 응. 그래 그걸로 하자. 어딨나? 메뉴는? 이렇게 이렇게 하게. 무슨 배달비가 8,000원이냐? 아 진짜?
전화로 시키려고. 왜? 전화 주문만 된대 지금. 나 담배 피면서 시키고 올게. 응. 미안하다. 나 오늘 교통비가 빠져나와가지고. 입금했다. 고맙다. 나 알바비 들어온 대로 갚을게. 여보세요? 오빠 시켰어 벌써? 아니 아직. 왜? 통화 중이던데. 아 창민이한테 전화 와가지고. 왜? 거기 배달비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다른 데 찾았는데 여기서 시킬까? 시킬까? 왜 이랬다 저랬다 해. 그냥 먹어. 아니 아직 안 시켰다며. 좀 아까 말하지. 뭐야 괜히 난리야. 내가 시킨다. 화장 안 지워? 이따가. 무슨 내가 다 답답한데. 오빠는 이러고 있을 거야? 응 그래. 아이 그래도 예쁜데 왔는데. 사진 찍을까? 찍자. 여기서? 응. 왜? 아니, 찍을 거면은 창문 앞에서 찍거나 그러지. 에이. 여기 너무 침대잖아. 어때 우리끼린데. 인스타 못 올리잖아. 에이, 뭐 올려. 우리끼리 봐. 요즘 왜 내 사진 안 올려? 나 인스타 원래 안 하잖아. 그럼 왜 프로필 사진은 맨날 이거야? 이게 뭐 어때서? 옛날에는 커플 사진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. 아 그냥 취준 안 하고 노는 거 같잖아. 오빠 스터디 사람들이 여자친구 있는 거 알아? 알겠지. 말 안 했어? 아, 말을 왜 해. 그런 분위기 아니라니까. 내가 무슨 동호회다니냐? 아니 이상하잖아. 뭐가 이상한데. 취준한 애들 봐봐 다 헤어져. 오빠는 왜 안 헤어져? 뭐? 오빠도 헤어져. 말 가려서 해라. 수영아 연애도 좋은데 우리 각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. 나 지금 중요한 시기야. 나 이렇게 놀 시간도 없는데 쪼개는 거야 너 만나려고. 네 감사합니다. 네가 취준을 안 해봐서. 아 취준 얘기 좀 그만해. 나 취준할 때 나도 오빠처럼 그러면 어떨 것 같아? 스터디 사람들 만난다고 남자들이랑 낄낄거리고 남자친구 있는 티도 안 내고 그러면 오빠 어떨 것 같냐고. 우리 놀 때도 오빠 집 아니면 우리 집이야. 우리 맨날 자 그냥. 아 그래서 오늘 여기 왔잖아. 여기 와서 뭐 했는데. 와서 밥 먹고 TV 보고 그냥 각자 핸드폰만 했어. 그러다 때 되면 또 하겠지. 나 뭐 하려고 만나? 야 김수영. 나 그냥 어장 속에 있는 물고기야. 배고프다 그러면 사료 주고 잠잠해졌다가 난리치면 또 사료 주면 되는 거고. 말 잘 들어, 돈 안 들어, 뭐 자취해. 아주 삼박자 고루 갖춘 가성비 여자친구잖아. 아, 그만하라고 씨발 진짜. 야 뭐? 돈이 안 들어? 너 여기 얼마 전인 줄 알아? 말 네가 말 잘 듣는다고. 나 너랑 있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힐까 싶어서 계속 눈치 봐. 그래도 자취는 무슨 말인데. 내가 네 보고 자취하래? 어? 내가 범죄자야? 나만 병신이고 나만 쓰레기고 나만 섹스에 미친 새끼지.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너한테 어장을 치고. 너 나 왜 만나냐? 어? 평소 이런 생각하면서 나 왜 만나?
수영아. 그만하자. 네 말대로 나 앞으로도 막막한데 너한테 더 잘해줄 자신도 없고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진심이야? 응. 웃기며 하는 말 아니야. 그 말 하려고 나 여기 데려왔어?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빠가 말한 행복한 연애 결말이 이런 거야? 세상에 행복한 결말이 어딨어. 행복하게 연애는 했잖아.